고릴라 포드 마이크로 시리즈는 마이크로 250과 마이크로 800두 개로 나뉩니다. 마이크로 250과 850은 컴팩트 카메라와 미러리스 카메라를 위한 미니 삼각대입니다. 먼저 250은 내놔놨고요. 두 삼각대를 펼치면 이 정도의 크기 차이를 보입니다. 이 미니 삼각대는 카메라의 화면에 있는 삼각대 마운트홀에 장착하고 평상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접어서 카메라 아랫면에 마운트 하는 것입니다. 360도 회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 하단부에 삼각대를 장착해 놓고 휴대한 다음에 사용할 때는 다리를 펼쳐서 이 삼각대는 보레드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도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앞, 뒤, 앞으로, 뒤로, 측면으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뒤로, 측면으로. 그래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수평 수직을 맞춘 후에 촬영하기 용이하고, 야외에서도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카메라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접어서 놓으면 휴대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볍게 휴대하면서 대형 삼각대가 없을 때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250은 안전하중이 250g이고 800은 800g입니다. 그래서 800은 이렇게 미러리스 카메라에 사용하기 좋고 250은 소형 컴팩트 카메라에 적합한 미니 삼각대입니다.